안녕하십니까. 영상 김감독입니다. 영상 김감독은 2022년 6월 11일부터 6월 12일 1박 2일로 백제역사문화연구원 문화사업부 행사에 10개 팀이 지금 선발되어 오늘 이 행사를 참여하게 되었군요. 이제 10개 팀이 참여하기 전에 이제 인터넷상으로 응모했는데 한 260개 팀이 응모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PC 추첨으로 다행히도 제가 이제 10개 팀에 이제 이렇게 당첨된 행운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유일하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렇게 하게 되었지만 다른 팀에는 보면 좀 학부형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사업부 건물 뒤쪽에 요거는 앞에 이제 앞면이고 요것을 이렇게 뒤를 지금 현재 뒤에 제가 이제 미리 이제 구경하려 해가지고 아직 시간이 있어가지고 지금 요 보현이 양쪽에 저거 캠핑장입니다. 보니까 이제 한 10개 동 정도 되는데 캠핑장 이어서 보면은 좌쪽에는 또 텃밭에 보면은 상추와 깻잎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마시면 저녁에 이제 식사할 때 그걸 따라와 가지고 이제 먹을 수 있다고 지금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잘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무료로 근데 사업에서 이게 이제 해줬는데 이런 행운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버스를 이동하여 지금 현재 백마강에 이제 수륙 양육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이 장에 이제 도착하여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요 버스를 지금 보이는 저 버스를 타고 백마강으로 이제 그렇게 항해하겠죠. 그리고 저게 말하자면 군대에서 이야기하면 그런 APC 장갑차. 뭐 육지도 가고 넓지대 물속에다가 물 위로도 가서 그러잖아요. 저게 이제 저게 일부 보면은 육지에서는 밖으로 가지만은 백마강에서는 뒤에서 이제 그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뒤에 쪽에 보면은 그 스크루가 뭐 두 개가 나온다 그러네요.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이 버스를 타려고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보이는 게 이제 우리 그 할머니, 할머니고, 저 앞에, 할머니 앞에 있는 저가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손자, 할머니 뒤에, 여기 이제 얘가 우리 큰 손자, 초등학교 5학년. 다른 팀은 보면은 전부 다 학부형 엄마 아버지가 왔는데 우리만 유일하게 할머니하고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참여하게 됐는데 그런 우리 손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봤을 때 얘 이 우리 손자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수륙 양력 버스를 이제 타고 백마강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제 백마강에 가면 뭐 노란사, 그 다음에 낙하 등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저 가이드가 한 해설을 들으십시오. 가을에 무대 때부터 식성시하는 것으로 국가의
보실 수 있으며 상층권에 따라 백제문화 단지까지 관광할 수 있습니다. 우수산성은 백제 산업시대 궁궐의 대우산성입니다. 승원이 사비로 청교하여 사용했던 백제의 왕성이자 저도 침공을 많이 상상했습니다. 평상시 왕궁회원으로 입국할 때 강화성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건강지는 백제왕궁의 마지막 후원으로 남쪽에 있어요. 동남지로 보면 7개월에 50개 정도의 연극들이 천만씩 피어나는 곳입니다. 일본 서기에는 동남지 조경이 있었는데 일본 조경이 원리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문사진은 백제시대 절파이며 백제때 세워진 5층 석탑과 고려시대에 절을 고쳐 지을 때 만들어진 석불좌석입니다. 네, 저희 지금 본사항에 들어왔고요. 여러분 이동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만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동을 하게 되면 제가 평행이 있겠습니다. 저희 평행이 좀 맞췄어요. 평행 맞췄으니까 여러분들 이동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만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측에서 차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촬영하시면서 갈게요. 네, 그쪽에 많은 손님이 타 계시거든요. 우리 손도 좀 흔들면서 가겠습니다. 우측으로 교차하겠습니다. 우리 우측에 계신 분들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노란 버스 보세요. 뒷부분이 조금 더 가라앉았어요. 앞부분보다. 왜 가라앉았을까요? 뒤에 앉아계신 분들은 오늘 아침을 두 그릇씩 드시고 오셨나 봅니다. 그래서 뒤가 조금 더 가라앉았어요. 그쵸? 자, 우리 차에 계신 분들, 뒤에 앉아계신 분들 오늘 아침 두 그릇 드셨나요? 자, 지금 뒷부분이 조금 더 가라앉은 이유는요. 뒤에는 수상 엔진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엔진의 무게 때문에 뒷부분이 조금 더 가라앉았고요. 지금 물의 잠긴 깊이 1m 20이에요. 우리 밖에서 조금 더, 뒤에 바퀴 조금 더 올라왔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차는요, 차에 물의 잠긴 깊이 1m 20이 지금 잠겨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가고 있죠? 뒤에 부분 보세요. 지금, 포글포글포글 물보라가 치고 있잖아요. 그 프로펠러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자, 저희 우리 이제 육상으로 올라가기 준비합니다. 우리 안전벨트 풀셨던 분들 다시 안전벨트 되고요. 저희 육상으로 올라가기 준비하겠습니다. 보이는 여기는요, 플로팅 하우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수상 레저를 하는 곳이에요. 수상 스키, 바나나 보트, 땅콩 보트, 플라잉 보트, 이런
수성 매드를 하는 이제 선착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 앞에 보이는 슬로베르에서 이제 육상 올라갈 준비하겠습니다. 네, 저희 육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네. 자, 저희 지금 잠시 정차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37분 타시 계시거든요. 근데 박수 소리 너무 적어서 못 올라가신답니다.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저희 지금 잠시 정차하는 이유는요, 두 개의 프로펠러 지금 접근을 하고요. 박수 소리 적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자, 혹시 차를 밀어주실 분은 계십니까, 여기서? 자, 프로펠러 다 접고 저희 출발하겠습니다. 뒤에 부분들, 지금 뒤에 앉은 분들 프로펠러 접는 소리 들렸을까요? 소리가 프로펠러 접어 올리는 소리였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올라갑니다. 저희 출발한 순간부 역사단지까지 돌아가는 시간 이제 5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일정이 끝나면 또 다른 일정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개인 일정 돌아가나요? 아니죠? 다른 일정도 있는 거죠? 네. 개인 일정이 있으시면 저희 시티투어 버스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시티투어 버스 타시면 시내를 또 관람을 하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지금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오토캠핑장이에요. 여기서 우리 텐트를 쳐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말에는 오시는데 오늘 토요일 봤는데 오늘 안 오시네요. 없네요. 썰렁하네. 그리고 앞에는 또 카라반도 있어요. 그래서 카라반에서도 이제 여기도 많은 분들이 주말에 오고 계시는 곳이에요. 빨리 되나? 다 앞에